유니언을 봅시다. L1이 레귤러고 L2가 역시 레귤러예요. 그러면 L1하고 L2의 합집합을 새로운 랭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게 역시 레귤러일까요? 아닐까요? L1을 표현하는 regular expression R1이 있다고 하고 L2를 표현하는 regular expression R2가 있다고 하면 결국 두 개의 union은 R1 플러스 R2에 해당하는 거죠. regular expression에서.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는 regular expression이 있으니까 당연히 regular죠. 또 다른 설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DFA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죠. 오토마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R1에 대한 NFA가 있고 R2에 대한 NFA가 있을 때 이거에 유니온에 대한 NFA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똑같이 하면 되죠. 람다 트랜지션으로 이니셜 스테이트로 보낸 다음에 파이널을 모아도 좋고 안 모아도 좋고 하면 나오니까 뭐 NFA로 보이든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보이든 이 유니온이 여전히 레귤러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이건 얘는 레귤러입니다. 오케이. L1과 L2를 컨캐티네이션 한 거는요. 그렇죠. 그것도 NFA 컨캐티네이션 하는 거를 사용해도 되고 regular expression으로 얘기하면 그냥 원래 regular expression에서 R1, R2 컨캐티네이션 한 게 regular니까 이걸 사용해도 되겠죠. 좋습니다. 이것도 regular. complement. 그렇죠? 우리가 DFA에서 파이널인 거는 더 이상 파이널이 아니고 파이널이 아닌 걸 파이널로 바꾸면 그 컴플리먼트를 억셉트하는 DFA가 되죠. 요거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DFA를 가지고 설명하면 되겠죠. 자, 교집합. 우리가 L1에 DFA가 있고 L2에 DFA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DFA 두 개 가지고 이게 속하는 저 교집합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L1에 DFA가 혹은 NFA가 있고 여러분이 L2에 NFA 혹은 DFA가 있어요. 그 두 개가 있을 때 어떤 스트링이 주어졌을 때 L1, L2에 교집합에 속하는지 아닌지 찾는 방법. 말해보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죠, 지금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L1 DFA, L2 DFA가 있으면 L1에 의해서 억셉트 되나 확인해보고 그 DFA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L2의 DFA를 가지고 억셉트나 돼보고 둘 다 파이널로 가면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DFA 두 개 갖고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레귤러인지 아닌지 얘기하려면 그거를 판별하는 DFA 하나의 DFA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두 개 갖고 이렇게 해본다는 거는 정확한 데피니션은 아니니까. 그럼 하나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얘기한 게 힌트가 돼요. 1에 스테이트가 m개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L2에 스테이트가 n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m 곱하기 n개짜리의 스테이트를 만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DFA 두 개 가지고 어떤 스트링을 따라가는 게 하나는 L1에서 따라가고 하나는 L2에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두 개의 쌍을 여러분이 갖고 따라가는데
그걸 하나의 스테이트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페어를. 그러면 m 곱하기 n개를 하면 여기서 여러분이 따라가는 그런 스테이트 페어를 그대로 시뮬레이트 할 수 있겠죠. 뭐 여기 10개, 여기 10개 있으면 총 가능한 이 페어를 하나의 스테이트로 보면 가능한 스테이트가 100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스테이트로 만들어요. 그리고 각각 L1, L2에서 뭐 A가 나왔을 때 어떤 대로 가고 B가 나왔을 때 어떤 대로 가고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있는데 스테이트가 이만큼 있으면 그걸 그대로 다 흉내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스테이트 m개짜리, 스테이트 n개짜리가 있으면 스테이트 m by n개짜리를 가지고 훨씬 큰 DFL 하나 만들어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니셜하고 파이널은 어떻게 되나요? 이니셜은 하나밖에 안 존재하죠. 이쪽도 이니셜인 거, 이쪽도 이니셜인 거, 그 두 개 페어에 대해서만 이니셜이 되겠죠. 파이널은 우리가 인터섹션이니까 둘 다 파이널로 가야 되겠죠. 둘 다 파이널인 것만 파이널이에요. 근데 파이널은 원래 여러 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조합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더라도 합집합에 그냥 있겠죠. 혹시 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끝나고서 얘기합시다. 자, 이제 지금 요거 아. 아? 예, 그 얘기 지금 하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사실은 드모르강의 법칙 여러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요 폼으로 본 거는 없고요. 여러분이 아마 요 컴플리먼트가 이쪽에 있는 건 봤을 거예요. 교집합의 컴플리먼트는 각각 컴플리먼트하고 합집합하는 거죠. 근데 뭐 컴플리먼트를 이쪽으로 옮기면 이제 이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가 뭘 보였냐면 합집합에 대해서 닫혀 있고 컴플리먼트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걸 보였어요. 그러면 교집합은 합집합과 컴플리먼트 연산을 그냥 세 번 하면 되는 거죠. 컴플리먼트하고 합집합하고 컴플리먼트하고. 그러니까 얘도 닫혀 있다는 거는 이렇게 증명이 가능하죠. 맞아요. 이게 가능한 증명이고 내가 조금 전에 했던 증명은 컨스트럭티브한 증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받아들이는 DFA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증명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냥 아 존재하겠구나라는 건 알지만 어떻게 만드는지는 좀 고민을 해야죠. 아니 그럼 뭐 어차피 증명인데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뒤에 가서 쓸 거거든요. 이 컨스트럭티브한 증명을 직접 만드는 걸. 그래서 증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컨스트럭티브하게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하나 더 봅시다. L1 빼기 L2. 요거는 레귤러일까요? 레귤러가 아닐까요? 유기균. 윤준석. 네. 레귤러. 왜 레귤러예요? 이것처럼 집합으로 표현하는. 그렇죠. L1 차집합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교집합하고 컴플리먼트 연산을 그냥 한 거니까 여기서 교집합하고 컴플리먼트 두 개가 다 닫혀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거 두 번 한 것도 닫혀 있겠죠. 뭐 당연히 어차피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이건 닫혀 있는 것만 썼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자, reversal. reversal이 뭐냐면 어떤 랭귀지 안에 있는 스트링들을 다 뒤집은 거. 그렇게 뒤집은 랭귀지도 여전히 regular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문형. 이종민. 네. 그 이니셜랑 파이널 순서만 바꾸면은. 근데 약간의 이제 그 전에 조작이 필요한데 우리 예전에 연습 문제에 보면 파이널을 하나만 갖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있었잖아요. 람다 트랜 가상의 파이널 스테이트 만들고 람다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니셜 스테이트 하나, 파이널 스테이트가 하나인 NFA가 항상 존재하잖아요. 어떤 랭귀지든지. 그 다음에 이니셜하고 파이널을 바꾸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 방향을 다 바꾸면 그러면 이제 리버서를 억셉트하는 NFA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얘도 레귤러입니다. 다음에 이제 호모모피즘을 설명할 건데요. 호모모피즘은 여러분이 데피니션 4.1에 나와 있고요. 그거 잠깐 보고 밑에 example 4.2, 4.3을 보고 있으면 됩니다. 자, 호모모피즘은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원래 시그마고요, AB. 그 다음에 이제 호모모피즘을 적용한 시그마는 ABC가 돼요. 호모모피즘의 룰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칩시다. 호모모피즘의 룰은 하나의 알파벳을 그냥 스트링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알파벳은 시그마에서 나와야 되고요. 이쪽에 있는 스트링은 이쪽 감마에 있는 알파벳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호모모피즘이 이렇게 정해졌을 때 A는 AB로 보내고 B는 BBC로 보낸다고 할 때 이 자리에 이제 스트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ABA면 각각 ABA를 이 규칙으로 보내면 돼요. A는 AB니까 처음에 AB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B는 BBC니까 BBC를 써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A는 또 AB니까 AB를 써줘요. 공백이 원래 없는 거고요. 여러분이 보기 편하라고 내가 잠깐 공백을 넣었어요. 이거 그냥 공백 없이 붙어 있는 겁니다. 뭐 이게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랭귀지가 주어졌을 때 그 랭귀지의 호모모피즘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랭귀지 안에 들어있는 모든 스트링들을 이 호모모피즘을 이용해서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AA의 경우에는 어떤 스트링으로 바뀔까요? 가 AB니까 AB, AB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ABA는 뭐로 바뀔까요? 그러니까 누구 했지? 이종민 했던가? 이지현.
여기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써줬죠, 여러분들한테? ABA는 이걸로 바뀌겠죠. 그래서 AB, BBC, AB로 바뀌고 이게 어떤 랭귀지에 대한 호모모피즘이에요. 직관적이죠. 그렇게 복잡한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랭귀지가 레귤러인데 그 랭귀지에 호모모피즘을 적용한 랭귀지도 레귤러일까? 아닐까? 이게 궁금한 거죠. 사실은 이 증명보다 example 4.3을 그냥 풀어보면 그냥 여러분이 바로 알 수 있어요. 봅시다. 여기서는 시그마는 AB고요. 감마는 BCD예요. 그 호모모피즘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DBCC HB는 BDC. 오케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L1이라는 랭귀지가 regular라서 이런 regular expression으로 표현된다고 합시다. A 더하기 B 스타, 그 다음에 AA 스타. 그러면 이 랭귀지에 이 호모모피즘을 적용하면 어떤 랭귀지가 되겠어요? 그냥 이 A 자리에 B, D, B, C, C가 오고 B 자리에 B, D, C가 오면 되겠죠. 어차피 심벌 하나를 이 스트링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호모모피즘을 적용하면 조금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이 example 풀어보고 나면 이게 일반적으로도 될 거라는 생각은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임의의 regular language가 있으면 그 language를 표현하는 그 language를 표현하는 regular expression이 있을 거고 우리는 그 regular expression의 모든 심볼을 이걸로 바꿔서 다시 써주기만 하면 새로운 regular expression을 얻겠죠. 그 새로운 regular expression이 저 호모모피즘을 적용한 랭귀지에 대한 regular expression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L1과 L2의 합집합, L1과 L2의 concatenation, L1의 complement, L1과 L2의 교집합, L1과 L2의 차집합, 그리고 reversal,
그리고 호모모피즘에 대해서 레귤러라는 특성은 닫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레귤러면 이러이러한 오퍼레이션을 수행한 다음에도 레귤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만 좀 어려웠어요. 교집합만. 교집합만 조금 어려웠고 나머지는 뭐 그냥 크게 아이디어만 한번 생각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일 좀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좀 복잡한 얘기가 지금부터 할 얘기입니다. definition 4.2에 나와 있는 right quotient. 자, 이게 right quotient 연산인데요. L1과 L2가 주어졌을 때 이 연산의 결과 나오는 랭귀지가 이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말해 봅시다. 원래 L1에 속하는 문자열이 있는데 스트링이 있는데 이 중에서 뒷부분에 L2에 해당하는 문자열이 붙어 있는 문자열이 있으면 요거를 떼낸 이 나머지 문자열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죠. L2에 있는 문자열이 여기서 이만큼도 L2에 있고 또 이만큼도 L2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잘라낼 만큼 잘라내서. 그래서 거기 여러분 예를 보면 L1의 얘가 AN승 BM승 N은 1보다 크고 M은 0보다 크고 이거랑 B와 A의 BA 합집합 그 다음에 L2는 B의 M승 M은 1보다 크고 그러면 L1 over L2는 뭐냐? 하나씩 봅시다. L1은 A가 한 번 이상 반복 B는 0번 이상 반복이죠. 그리고 BA가 하나 더 들어있는 거죠. BA는 이걸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L2는 B의 한 번 이상 반복이에요. 그러면 L1 나누기 L2는 어떻게 될까요? 이 중에서 요만큼이 되는 거죠. 일단은요, 이쪽은 이게 지금 L2가 B를 한 개 이상 포함하는 스트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뒤에 그만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우리가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쪽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대상자가 있는데 많은데 다 뒤에가 B가 있으니까 B가 하나도 없는 거는 대상자가 안 되겠죠. 이쪽으로 올 수 없죠. 그럼 B가 하나 이상 있는 건데 거기서 B를 하나를 빼도 되고 두 개를 빼도 되고 세 개를 빼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게 모두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A의 10승, B의 5승 이런 게 있다고 치면 B를 하나를 빼면 A의 10승, B의 4승이죠. 두 개를 빼면 B의 3승이겠죠. 그 다음에 A의 10승, B의 제곱, A의 10승,
그리고 A의 10승 이런 게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1위로 바로 오는 건 아니지만 뒤에를 빼고 나면 이건 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right quotient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본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원래 L1과 L2가 regular면 이 연산을 하고 난 결과도 regular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L1, L2가 regular 맞나요? 왜 regular예요? 이 L1이 regular예요? 왜 regular예요? 어? 뭐 DFA까지 가도 되고 그냥 regular expression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regular expression으로 표현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그냥 A, A 스타, B, B 스타가 되는 거죠? A, A 스타, B 스타 그거랑 BA를 포함하면 되는 거죠. Regular expression으로 표현 가능하니까 regular죠. L2는요? B 비슷하겠죠. 얘도 regular. 이거는요? 뭐 이거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AA 스타, B 스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예에서도 이 예에서 L1이 레귤러고 L2가 레귤러인데 L1 나누기 L2도 역시 레귤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 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example 4.4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눈치껏 L1, L2에서 L1 나누기 L2를 구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뭔가 체계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L1에 대한 DFA를 그립니다. 그게 피규어 4.1이에요. 이게 지금 BA를 억셉트하는 방법이죠. 이쪽으로 하면. 그렇죠? 이거 BA. BA를 억셉트하는 BA는 4번 스테이트에서 억셉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의 N승, B의 M승인데 이제 그거를 1번 스테이트, 2번 스테이트에서 억셉트하는 거죠. 비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1번 스테이트에서 억셉트 하는 거고 비가 하나 이상 있는 거는 2번 스테이트에서 억셉트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간에 A가 나와 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억셉트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트랩 스테이트로 보내는 거고 BA가 나오는 중간에도 중간에 B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BA가 나오고서 다른 게 나왔다면 우리가 트랩 스테이트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DFA가 A의 N승, B의 M승, 그리고 BA 요거를 억셉트하는 DFA가 돼요. 파이널 스테이트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 DFA에서요 파이널 스테이트만 바꿔가지고 L1 over L2에 대한 DFA를 만들 수가 있어요. 파이널 스테이트만 바꿔 붙여서. 어떻게 바꿔 붙이냐면 모든 스테이트마다
L2를 이용해서 파이널로 가는지를 테스트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5번 스테이트에서 L2가 나왔을 때 파이널로 가나요? 갈 수 없죠. 이건 어차피 트랩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파이널이 되면 안 돼요. 4번 스테이트 어때요? 4번 스테이트에서 뭐가 나오면 파이널로 가나요? 4번 스테이트에서 B의 엠슨 나왔을 때 파이널로 갈 수 없죠. 무조건 일로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대상이 아니에요. 얘도 아니고. 3번 스테이트 봅시다. 이것도 안 되겠죠. B가 나오면 트랩으로 가니까. 1번이나 이제 2번을 보는데 2번 스테이트에서 B의 M승이 나오면 파이널로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모든 BM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우리 정의가 그랬거든요. 어차피 이번 스테이트에 계속 있을 거니까 얘는 해당이 되겠죠. 얘는 이제 후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스테이트. B 하나가 붙으면 2번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돼요.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1, 2, 3, 4, 5번 스테이트까지 갈 때는 L1에 들어있는 스트링 일부를 이용하는 거죠. 쭉 따라서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을 L2를 이용해서 우리가 파이널로 갈 수 있느냐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여기 여기 두 개니까 우리가 새로 바꾼 스테이트는 여기에 파이널, 여기에 파이널 이렇게 표시하고 얘는 지워버리면 L1 over L2에 대한 DFA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0 안 되는 것도 얘기했죠, 내가 조금 전에. 뭐 B가 나온다고 하면 이쪽으로 갈 테니까 못 가니까. 그래서 그게 여러분 피규어 4.2에 나와 있어요.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1번 스테이트만 갖고 설명할게요. 자, 1번 스테이트가 파이널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뒤에다가 어떤 L2에 아무 스트링이나 붙여서 원래 L1에 포함되는 스트링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스테이트를 중에서 어떤 L2라도 뒤에 붙어서 파이널로 인도하기만 하면 여기까지만 가는 거는 우리가 L1 over L2에 속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스테이트까지 가는 것 자체는 L1에 들어있는 프리픽스를 이용해서 갔으니까. 뒤에다가 L2를 붙여서 파이널로 가는 게 있냐? 그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이런 여기 여기는 있어서 되는 거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요거 자체가 이제 L1 over L2를 L2에 해당하는 DFA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했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근데 이게 L2 이 L2를 붙여서 파이널로 가는 거를 그냥 해본다고 했는데 그게 뭔가 약간 찜찜해 보이지 않아요? 오토마타를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따라가는 게 그렇게 이렇게 작은 거에 대해서는 되지만 레귤러 익스프레션도 복잡하고 오토마타도 복잡했을 때 그게 간단히 될까요?
그러니까 L2가 굉장히 복잡한 거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이거 얘도 복잡해요. 파이널 스테이트가 한 100만 개 되고 파이널 스테이트가 한 10만 개 돼요. 그러면 L2의 이미의 스트링 하나를 가지고 이 스테이트 뒤에 붙여서 어딘가 파이널로 하나라도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찾는 게 뭔가 체계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설명은. 어떻게 하면 그걸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냥 시간의 문제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1번 스테이트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DFA를 이니셜 스테이트를 이제 1번으로 바꿔요. 얘를 버리고 그 다음에 L2에 해당하는 DFA 여러분이 또 만들어요. 오케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는 요걸 이니셜로 바꾼 DFA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랭귀지가 있겠죠. 그 랭귀지랑 이 L2에 해당하는 랭귀지에 인터섹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게 인터섹션이 있으면 얘가 파이널이 되는 거고 인터섹션이 없으면 파이널이 안 되는 거죠. 인터섹션을 내가 왜 처음에 컨스트럭티브하게 설명했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실제로 얘가 파이널이 될지 안 될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DFA를 여러 개 만들어야 돼요. 각각 스테이트마다 한 번씩 이니셜 스테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니셜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 얘와 얘의 교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스트링이 존재해서 여기가 이니셜일 때 파이널 중에 하나로 가고 여기서도 파이널로 가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는 거잖아요. 그게 있기만 하면 아 얘가 L2에 있는 스트링 하나가 붙어서 파이널로 가니까 이 스테이트로 온 모든 스트링들은 우리가 억셉트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많은 걸 검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많은 걸 검색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방법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스테이트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이 안 돼 있는 거죠. 구체적인지 구체적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이걸 코딩할 수 있을까 코딩할 수 없을까 생각하면 돼요. 다 코딩이 못해?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단계가 많기는 하지만 각각의 단계들이 다 할 수 있는 단계구나라는 것과 아니면 그걸 명확하게 하지 않고 뛰어넘는가 그 두 개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설명할 부분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잠깐 다시 설명을 하고 뒤에 있는 이그젬플 하나 더 보여주고 할 거예요. 한번 이렇게 잠깐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정의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좀 시간이 걸려요. 이게 굉장히 익숙해져야 이제 이 생각이 되는데 아직 이 생각이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올 때까지 요거가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L1 over L2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서 요거 숙지하고 오세요. 그러면 요 설명을 듣기가 훨씬 좋아요. 아, 질문. 디FA가 꼭 잘려나가지는 않지. 아. 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다르죠. 아.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은 개인적으로 받을게요.